안녕하세요, 박비단입니다. 1919년 3월 1일 그리고 올해 2019년 3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으려 골동문학방에 기록해가는 저에게도 아주 뜻깊은 해인데요. 우리는 민중의 희생을, 독립과 자유, 평등을 향한 희망과 투쟁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독립운동이 진행되던 때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꽃이 지더라도 다음날 다시 또 꽃을 피우는 무궁화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지지 않는 의지, 끈기와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처럼 피고 또 피는 무궁화를 닮은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1년 8월 14일의 그날,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다 되었고 하고 싶은 말은 꼭 하고야 말 겁니다.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절대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내용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번째 용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이었어요. 김학순 할머니는 1924년 만주에서 독립운동가의 딸로 태어나셨고 100일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후에 평양에서 성장하셨어요. 17살에 중국으로 일을 하러 가셨다가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시게 됐고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중국인이 버리고 간 오두막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일본군을 상대하며 군인들이 부대에서 주는 쌀과 부식으로 간신히 연명하셨다고 해요. 의복은 군인들이 입다가 버린 광목 내의 같은 것을 입으며 지내셨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사람을 만나 위안소를 탈출하시게 됩니다. 1990년 일본군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발표하자 할머니께서는 1991년 8월 14일의 그날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일본군 피해자였음을 증언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증언하셨던 1990년대는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던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던 시기였고 김학순 할머니 또한 세상의 손가락질을 생각하니 나올 때 좀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용기 있는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로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김학순 할머니께서 첫 증언을 하신 8월 14일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되게 됩니다. 이후 수요 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셨고 직접 연극에도 출연하시는 등 인권운동가의 삶을 사시다 1997년 12월 16일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의미 있는 굿즈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펀딩 관련 제품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고 간직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골동문학방의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도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듯한 마리몬드입니다. 마리몬드는 인권운동가이신 일본군 피해 할머니들의 삶과 용기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원칙과 계획에 따라 기부를 실행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기부 리포트를 통해 공유하고 있고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기부하는 브랜드입니다. 아마 예쁜 꽃무늬 핸드폰 케이스로 더 익숙한 브랜드일 것 같기도 해요. 마리몬드는 꽃할머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즌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을 선정해 할머니의 삶을 연구해서 이를 바탕으로 꽃을 헌정하고 이 꽃으로 플라워 패턴을 만드는 휴먼 브랜딩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권운동가로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신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멋진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메리골드와 노란장미의 길원옥 할머니, 동백의 이순덕 할머니, 목련의 김복동 할머니, 용담의 안점순 할머니, 복숭아꽃의 박차순 할머니, 페랭이꽃의 송신도 할머니 외 현재 2019년 봄에는 김학순 할머니의 무궁화 패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어나는 무궁화의 생명력은 살아계신 동안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치셨던 한결같고 굳은 의지의 김학순 할머니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활짝 핀 무궁화를 들여다보면 꽃 속에 또 다른 붉은 꽃이 들어있어요. 꽃 속의 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학순 할머니께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용기를 내주셨어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는 아름다운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이러한 꽃할머니 프로젝트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머니들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실을 알리고 사람의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김학순 할머니의 첫 번째 용기,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조선의 독립을 넘어 정의가 있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저항했던 정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다시 피워낼 꽃, 바로 무궁화 에디션입니다. 이 꽃은 언제까지고 피고 또 피어 영원히 지지 않을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무궁화 에디션 백팩입니다. 짠! 여기 이렇게 무궁화 패턴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진짜 정말 데일리로 메고 다니는데, 왜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이 됩니다. 저는 15인치 노트북 사용하고 있는데요. 딱 맞아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귀여운 복주머니 파우치가 세트로 들어있어요. 노트북 넣을 때 마우스를 여기다가 넣으면 딱 좋더라고요. 수납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앞에 수납이 하나 더 됩니다. 재질이 정말 짱짱해요. 퀄리티가 정말 정말 좋아졌어요. 아, 그리고 여기 옆에 수납이 또 돼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래서 여기다 거울 넣고 다니고요. 이것도 마리몬드입니다. 늘 메고 다닙니다. 예쁘죠? 그 다음 이 에코백입니다. 짜잔! 이것도 무궁화 패턴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소재가 진짜 짱짱해요. 저 이렇게 그냥 들고 있는데 찌그러지지 않죠? 막 흐물거리는 소재가 아니에요. 도톰한 천을 사용해가지고 모양이 딱 유지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또 간편하게 막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임시정부 출장 갔을 때 정말 잘 들고 다녔답니다. 들고 다니면서 했고요. 수납은 여기 이렇게 포켓 주머니랑 안에 이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짠! 이거는 이렇게 크로스백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는 크로스백인데 아이 마리몬드 유 하고 무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수납이 두 개 포켓이 있고, 그리고 전체 포켓 여기 뒤에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우치, 조그만 파우치가 있는데 정말 귀여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열쇠고리 끼울 수도 있고, 열어보면 조그만한 지갑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카드 지갑이라든지 뭐 조금의 돈 정도 이렇게 납작해요. 그리고 여기에 버스카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세트 그래서 이 포켓에 쏙 들어가요. 그 다음 짠! 이 노트북 파우치가 있어요. 여기에는 더 색깔이 여러 가지의 무궁화가 있죠. 이게 엄청나게 도톰해요. 노트북을 엄청나게 보호해줄 것 같은 두께가 이만해요. 그리고 이만큼 푹신푹신하고요. 그 다음은 무궁화 열쇠고리. 아까 그런 포켓에다가 이런 거 달아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마리몬드 배지, 무궁화 배지입니다. 그 다음은 무궁화 카드 지갑이에요. 이거 너무 예뻐.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 앞뒤로 카드를 수납할 수 있고, 여기에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하고 이렇게 수납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열쇠고리를 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딱 끼면 세트로 너무 예쁘겠죠? 요 무궁화 보시면 붉은 거 보이시죠? 꽃 속에 또 다른 붉은 꽃. 이런 패턴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플라워 노트 세트예요. 두 권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되게 만개했잖아요. 뭔가 꽃잎이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패턴인데, 은은한 꽃향기가 풍기는 듯한 그런 순수한 느낌이 들고, 화이트랑 핑크가 조화돼서 크고 작은 꽃들이 이렇게 있어서 피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지갑이요. 다 너무 아기자기해요. 여기 지퍼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수납하는 거고, 또 뒤에 이렇게 카드를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같은 거 딱 여기다 넣어가지고 딱 찍으면 될 것 같죠? 고리에는 아까 보여드린 이런 열쇠고리 이렇게 달면, 이걸 사면 이것도 사야 돼. 자, 그 다음은 짜잔! 이게 뭐냐면요. 짠! 컵이에요.
너무 예뻐. 이 꽃무늬 보세요. 이 무궁화 보세요. 벌컥벌컥벌컥. 뭔가 물에서 꽃향이 날 것 같아. 그리고 포스터도 있습니다. 디자인이 다 달라요. 짠! 다 너무 예쁘죠? 하늘색 바탕에 또 무궁화가 있네요. 빨리 물을 이렇게 따라서 마셔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짠!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아, 나 마리몬드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궁화 에디션 핸드폰 케이스 종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제품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바탕은 연보라빛이고요. 화이트, 핑크, 무궁화 꽃들이 만발해 있어요. 제가 또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는데 핑크 꽃이 있잖아요. 이 핑크는 이런 생기를 느낄 수 있는 분홍 무궁화와 푸른빛과 연한 보라색은 아침에 피어나는 생명의 밝음과 고귀함을 표현했다고 해요. 화이트와 핑크 크고 작은 꽃으로 피어나는 느낌입니다. 무더운 여름 100일 동안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의지가 우리의 일상에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현재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40분의 할머니 중 살아계신 분들은 겨우 23분이라고 합니다.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인권운동가로서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와 의미를 가지고 활동하는 브랜드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마리몬드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잊지 않고 늘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